오늘은 최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차량 모델 등급 평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보험료를 오히려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차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차량 모델 등급이라는 겁니다. 자, 이 차량 모델 등급은 각 차량의 손상성과 수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손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손상되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차는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상이 더 많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는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겠죠. 이런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비싸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상이 적게 되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이런 차량은 수리비가 적게 들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상성이 나쁘다고 표현을 하고요. 차량 모델 등급이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품 비용이 비싸냐 저렴하냐에 따라서 수리 비용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같은 손상이 발생했을 때 부품 비용이 비싼 차량은 수리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런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져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손상이 발생했을 때 부품 가격이 낮다면 수리 비용이 저렴해지겠죠. 이런 차량들은 보험료가 저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리성이 낮다고 표현을 하고요. 차량 모델 등급이 낮아지면서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차량별로 수리성과 손상성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차량 모델별로 손상성과 수리성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차량 모델 등급입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보험료도 차량을 구매할 때 매우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면 이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체들은 높은 차량 모델 등급을 받아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료를 낮추면 낮출수록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차를 구매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제차 업체들은 이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다시 받아서 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는 그냥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낮아도 외제차는 잘 팔렸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차량 모델 등급을 다시 재평가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외제차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둬도 외제차는 잘 팔렸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없었고요.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통해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품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품을 교체할 때 나오는 그 수입 비용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굳이 이 쏠쏠한 부품 교체 수입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랬습니다. 외제차들의 비싼 부품 가격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고요. 이런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인상해야 됐던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외제차 업체들도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GM 대우의 대형 세단인 임팔라는 자진해서 높은 차량 모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품 가격을 절반 이상 인하했고요. 최근에 볼보도 자신해서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의 외제차 업체들이 자진해서 차량 모델 등급을 받게 되면서 다른 외제차 업체들에게까지 이런 영향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대대로라면 많은 외제차 업체들이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부품 가격이 인하되고 보험료 상승이 주춤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외제차 오너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왔고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외제차 업체들의 입장 변화는 우리가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신에서 차량 모델 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이긴 한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씁쓸합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